잘 되죠? 인터넷이 끊겨가지고 다시 켰어요. 오늘 스케줄 재밌었냐고요? 재밌었어요. 날씨가 추워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기는 안 걸렸어요. 저녁은 햄버거 먹었어요. 아까 점심에도 햄버거 먹었는데 두개 먹었어요. 그러니까 총세 개를 먹은 거죠. 뭐 달라진 거 없어요, 저? 눈썹을 다시 염색했습니다. 맞아요. 원래 눈썹 색깔은 아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시 염색을 한 거니까. 근데 이제 다시 검정색으로 나면 이렇게 되겠죠? 확실히 눈썹이 검해지니까 인상이 다시 진해지긴 하네요. 좀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든다고. 스케줄 끝내서 되게 기가 빠진 상태. 매니저 형님 왔어요. 매니저님이 왔어요.
운동은 좀 당분간 쉬고 있습니다. 파리 가기 전까지. 심지어 파리에서 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가서 할수 있으면 해야죠. 이거 니트는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일본에서 샀었어요. 입고 방송 한번 했었을 텐데. 공항 패션 정 있냐고요? 네, 정 있어요. 오늘 완전 냉미남 스트. 잘안 되죠. 집이라서. 조용할 때 라이브 하려면 많이 못하니까. 파리에서도 마그네틱을 사긴 했어요. 너무 위쪽에 있어서. 보여달라고요? 잠시만요. 꽤 공사가 필요해서. 아야. 괜찮습니다. 안 다쳤어요. 잠시만요. 이거랑 이거 썼어요. 약간 예술가 같은 느낌. 패션쇼를 다녔기 때문에. 하고 종인데 흔들리는 거에 붙이지 않으려고 샀어요. 으차. 머리요? 머리는 인도네시아 가서 조금 다듬을 예정입니다. 뒷머리가 너무 길고 앞머리도 너무 길어서 조금 다듬고. 짐은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싸려고요. 근데 파리에서 싼 거를 다안 풀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조금만 챙겨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스케줄하고 와서 화장이 돼 있어요. 지금 댓글에 머리 짤모파와 장모파가 대립하네요. 저도 둘다 좋아서 자르라고 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아직은 보내주기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옛날 영상 보면 자르기는 싫어요. 근데 막 시안 같은 거 찾아보고 하면은 또확 자르고 싶어지고. 옛날 영상은 뭔가 자르면 후회할 것 같다. 진짜 후회할 것 같다. 안 잘라야지 하다가도 막 시안 하고 싶은 머리 있어서 시안 찾아보면은 진짜 당장이라도 잘라버리고 싶다.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좋은데 뭔가. 고민이 돼요. 검은 머리면 된다고요? 염색은 진짜 엄청난 큰 마음을 먹어야 될것 같아. 내려갈수록 댓글에 얼굴이 가려지는구나. 릴스 두 번째 착장이 뭐였지? 갈색 옷인가요? 트렌치코트 사진 고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올린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좀만 더 기다려. 옷다 예쁘죠? 진짜 진짜 약간 제 쭈구미들 모아둔 것 같아요. 거기서 정장만 딱 있으면. 검정색 옷. 맞아요. 검정색 옷도 진짜 그거 점프수트인데.
소리는 밖에 민기가 휴대폰으로 영상 보고 있어서 저에게 집중해 주세요. 나 계속 그러면 숙소에 아무도 없을 때까지 라이브 안할 거야. 근데 궁금할 수 있어. 나였어도 궁금해. 미안해. 뭐 미안해 하지 마요. 내가 미안해. 장난친 건데. 미안, 미안의 금지. 여기서 미안의 금지. 아, 내가 왜 미안하다고 하면 티니들이 미안의 금지라는 줄 알겠다. 이런 느낌이구나. 미안의 금지. 거울 치료. 그러네. 저도 금지. 전 무슨 옷이 제일 좋았냐고요? 저는 다 좋았는데 4번 옷은 진짜 제가 자주 입는 옷 같고 진짜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고 그 이렇게 니트인데 이렇게 커팅돼 있는 거 있잖아요. 아, 커팅이 아니라 여기 지퍼 달려 있는 거. 그런 걸좀 좋아하고 약간 언밸런스한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본도 진짜 좋아해요. 약간 제복 같은 느낌인데 제복? 이러기보다는 약간 좀 뭔가 다른 쉐입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칭인데 대칭인 느낌. 그리고 이번은 뭐 이번도 너무 좋죠. 원래는 이번 옷을 공항 패션으로 입으려 했었어요. 근데 파리에 입어서 입는 게좀더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3번 옷은 진짜 제가 평소에 입고 싶은데 사복으로 입기엔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옷이어서 케이프 같은 거 맞아요. 참고로 저는 라이브 한다고 다 얘기했어요. 밥을 발로 찬게 아니라 배달을 시키고 문을 닫으면 저렇게 흔들려요. 저는 김포 살 때도 그랬고 항상 문 앞에 방이었어가지고 숙소 생활의 묘미죠. 오빠 쇄골이 내 생각보다 깊다고요. 재밌네요. 아무튼 파리에 있을 때 사진을 많이 찍어 가고 싶어서 이제 도착하자마자 피팅하고 다음날에 스케줄하고 이제 남는 시간에는 계속 사진 찍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옷 갈아입고서도 찍고 쇼 갔다 와서도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찍고 쇼
쇼츠까지 릴스까지 야무지게 찍어버렸죠. 야무지다고요? 요즘 하늘 진짜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요즘 하늘을 많이 올려다 보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서 마음이 설레고 있어요. 전 항상 찬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오묘해져요, 되게. 확실히 겨울을 좋아하나 봐요. 붕어빵 먹을 생각이 설레. 약간 크리스마스도 있고. 또 너무 추우면 또 그렇긴 한데. 팥붕, 슈붕? 옛날엔 팥붕이었는데 요즘은 슈붕이 좋아요. 코코아와 케루루의 계절 기억력 진짜 좋으시네요. 제가 이거 옛날에 얘기했는데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이제 삼천포에서 진주로 이사를 왔는데 그때 겨울방학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일을 하시니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거든요. 저희 형은 그때 뭐 했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아무튼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10시, 11시쯤 일어나면은 코코아 한 잔을 타요. 그 뜨거운 물에다, 정수기에 뜨거운 물에서 코코아 파우더를 진짜 넣고 싶은 만큼 넣어요. 완전 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그 소파에 밑에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소파에 앉으면 안 돼. 소파 밑에 앉아서, 소파 밑에 이제 소파 테이블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두고, 거기다가 코코아를 두고, 이불 같은 거 덮고 이제 코난이랑 명탐정 코난을 보다가 이제 좀 무서워지면 캐롤을 보고 또 코난을 보고 캐롤 보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은 저녁이 돼요. 저녁에 엄마가 오시죠. 이제 엄마한테 가서 쫑알쫑알 막 이게 엄마 하면 엄마는 이제 장본거 정리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 그 옆에서 부엌에서 제가 옆에서 오늘 이랬는데 오늘 저랬는데 막 되게 좋았어요. 지금은 좀 약간 무뚝뚝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엄마는 저한테 딸이 없어서 너가 딸 같아서 좋다 이랬는데 요즘은 완전 조용해졌어. 그래서 다정하죠.
패션쇼 갈때 스위치 들고 가긴 했는데 한 번도 안 켰어요. 다. 밖에서 사진 찍고 계속 재밌었어요, 되게. 진짜 여운이 아직도 안 가요, 참. 저희 일본 곡 노래도 나왔죠. Birthday. 스카에서 임마 라이크 파이럿 포레버 몰 안두 데 하즈메 뜨다 노래 좋아요. 어, 이 노래 나왔어요? 들으러 가고 싶다.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 나와요? 14분? 10시 24분 공개야? 감동. 신경 걸려드릴까요? 23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나 얘기했나? 10월 23일? 저희 부모님 결혼 기념일이십니다. 신기하죠?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씻고 또 짐을 싸야 되기 때문에 전밥 먹고 와가지고 Bye.